5, 4, 3, 2, 1. 제목, 배가 체험. 친구 중에 귀신 보는 놈이 하나 있었다. 난 정상인이고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 했었다. 단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친구들끼리 신도로 놀러 갔는데 길 옆 숲을 진 우거진 속에서 2층까지 덩굴로 뒤덮인 폐주택을 보게 되었다. 밤에 귀신 보러 가자고 내가 졸랐는데 다들 싫다며 안 가고 귀신 보는 친구놈만 걱정된다며 따라왔다. 후레쉬를 준비해오지 않은 터라 달빛에 의지해가며 폐가를 찾아갔다.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으로 폐가 안을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톱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발밑에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밟아서 칸 소리가 크게 났고 톱질 소리도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 그 순간 그 귀신 보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렇게 한참 이유도 없이 달리고 그 다음에 난 물었다. 뭐고? 귀신 있었나? 아니, 안 느껴졌다. 아마 없었을 기다. 근데 뭐하러 미친 듯이 뛰어왔노? 그러자 그 친구놈은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간에 귀신도 아닌 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톱질하고 있는 게 귀신보다 더 이상하다 임마. 제목, 교통사고. 아까 이놈하고 관련된 얘기 하나 올렸더니 반응이 괜찮아서 하나 더 올려본다. 처음에 이놈아가 귀신 본다고 했을 때 패밀리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패밀리 중 한 명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화로 이놈아 말을 믿게 된다. 당시 고1 때 스타크래프트 1과 스카이러브 채팅이 한참 유행이라 학교 끝나고 PC방 가는 게 매일 일과였다. PC방에서 나와서 각자 헤어지는데 한 놈이 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흰색 구화방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것이다. 이놈아가 그 속도에 얼어서 완전 놀라 있었고 보는 우리들도 패닉 상태. 근데 갑자기 구화방 앞바퀴가 펑크가 나더니 차가 크게 회전하는 것이다. 다행히 친구놈은 기적처럼 부딪히지 않았다. 다들 놀라서 친구놈한테 괜찮냐고 달려갔는데 놀란 녀석을 달래주면서 미친놈이라고 욕도 하고 뒤질 뻔했다고도 하고 아무튼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그 귀신 보는 놈이 차에 칠 뻔한 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야, 누가 할아버지 군인이셨나? 그러더니 그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낡은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아반떼 바퀴를 총으로 쐈다고 한다. 웬 미친 소리냐고 패밀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에 칠 뻔한 놈 할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고 젊었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을 자연스레 떠올리는데 귀신 보는 그놈은 그 젊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그 사건 이후로 그놈 아가 귀신 본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놈 아가 재수가 없는 건지 이놈하고 있으면 뭔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제목, 새집 이사. 패밀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하는 놈이 있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놈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패밀리들은 그놈의 집을 아지트로 삼았었다. 어느 날 그놈아가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 패밀리들은 시발시발대며 그놈의 이사를 도와줬다. 귀신 보는 친구놈이 새로 이사오는 원룸 빌라 건물을 보자마자 그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야, 여기 집값 싸제? 어, 니 어떻게 알았노? 귀신 보는 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린 이사를 도와주고, 우린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스튜던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국 요리 시켜서 술판을 벌였다. 근데 그날 패밀리 5명 중에 귀신 보는 놈아 빼고 3명이 전부 가위에 눌리게 된다. 웬 이상한 여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패밀리 위를 꿈틀꿈틀대며 기어다니는 것이었다. 난 귀신은커녕 가위조차 눌리지 않은 인간이라 가위에는 다행히 눌리지 않았고, 패밀리들이 가위 눌린 내용을 꿈에서 똑같이 보게 되었다. 깨어나서 친구들이 가위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 지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네 명은 뻥져 있는데 귀신 보는 놈아가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벽 높은 곳에 붙여두었다. 그게 뭐냐고 우리 패밀리들이 물어보니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했다. 그놈아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상한 문자를 보기만 해도 귀신들은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고 한다. 이상한 놈은 겁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귀신 보는 놈은 이것만 붙여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괜찮다고 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이상한 놈은 가위는커녕 새 집을 좋다고 자랑을 해댔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어나면 귀가 아프다고 징징거린다. 귀신 보는 놈아가 뭔가 이상하다며 그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잠을 자고 오게 된다. 그리고 친구 놈한테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음악 조용히 틀어놓고 자라고만 얘기를 하고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다. 난 궁금해서 귀신 보는 그 놈한테서 겨우 이유를 드러내게 된다. 단, 다른 패밀리들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다. 그 귀신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처음 가위 눌렸을 때 서지 못하고 그렇게 꿈틀거리며 기어다닌 거였다고 한다. 그리고 벽 높은 곳에 붙어있는 것까지 손이 닿지 않으니 벽에 붙어 계속 손톱으로 그 닿지 않는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고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손톱이 벽에 긁히는 소리가 쇠 긁는 것 마냥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시크하게, 나중에 조만간 제풀이 지쳐 나갈 것이네 걱정 말라고 얘기했다. 제목, 어린아이. 아무튼 난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다. 단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랑 길을 걸을 때면 공사장이나 빈집이나 빈 건물 같은 것만 보이면 나는, 야, 저쪽 귀신 있나? 저기는? 없나? 이렇게 수시로 질문들을 던졌고, 그놈아는 없다, 거기도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의 순환들이었다. 당시에 9월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도 엄청 크고 오래됐었다. 그 단지를 지나가는데 한 4층 호수 하나가 유리도 다 깨져 있었고 되게 의심스럽게 보였었다. 그래서 난, 야, 저쪽은 어떻노? 있나 없나? 있는 것 같다. 난 완전 기뻐했다. 들어가서 귀신 보러 가지고 그 녀석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놈아는 끌려가는 내내 나에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 유리창 깨진 그 집 현관 앞에 가긴 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낭패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뭐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다. 대충 이사하고 쓰레기 남겨두고 간 것 마냥. 근데 오후였고 비도 잘 들어왔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뭐 별다른 건 없었다. 야, 귀신 있는 거 맞나?
어린 여자애 한 명 있다. 안 보이는데? 그럼 보이겠네, 미친 새끼야. 이러고 완전 후회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친구놈이 날 막아서는 것이었다. 야, 조금만 더 있다 나가자. 기다리라. 왜? 귀신도 안 보이는데 왜? 잔말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흉흉한 집에서 40여 분 동안 쓰잘데기 없는 대화와 핸드폰으로 문자질이나 하며 시간을 때웠다. 그러고 얼마나 지났을까? 야, 이제 나가자. 뭐고 이 새끼.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그 친구놈이 이렇게 말했다. 야, 그 집 창밖에서 그 꼬마의 엄마랑 아빠가 네 엄청 노려보고 있더라. 자기 딸한테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진짜? 아, 왜 그걸 지금 말하노? 그때 그냥 나갔으면 걔네 부모들이 오해하고 니한테 붙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말하면 니놈이 잘 됐다고 바로 나갔을 거 아이가. 귀신 만만하게 보지 마라. 잘못 붙으면 진짜 피곤해진다. 아무튼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결국 난 귀신을 못 봐서 아쉬운 날이었다. 제목, 심령 사진. 당시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심령 사진에 대한 주제로 다큐식으로 취재하다가 이 사진이 등장한다. 난 귀신 보는 놈한테 가서 이 사진 진짜냐 저건 진짜냐 이렇게 하다가 이 사진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자 그 친구놈의 왈. 보통의 귀신이 일반인한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진에 귀신 찍혀봤자 일반인한테 안 보인다. 저 뮤직비디오가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라면 진짜 위험하다. 저렇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한이 깊은 귀신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제목, 친구의 과거. 막상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소주 한잔하면서 글을 올려본다. 새집 이사편에 있는 귀신 보는 놈아가 썼던 할머니가 알려준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가 있다. 그걸 알려준 계기가 참 재미있다. 어릴 적에 이놈아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장의사를 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보람상존이 뭐니 하지만 그땐 등을 달고 천막 치고 꽃상여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방학을 맞아 시골에 갔는데 시기에 안 맞게 조상집이 생기고 할아버지는 이놈아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놈아가 싫다면서 바득바득 우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지지를 치고 이놈아를 절대 작업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근데 어린애들이 다들 그렇듯이 호기심을 말릴 수 없었나 보다. 그 친구는 우연히 할아버지가 염을 하는 걸 보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몰래 마루에서 염을 하는 신용을 하며 놀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웬 젊은 여자가 눈앞에 와 있었다고 한다.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꼬마야, 너 염도 할 줄 아니? 네, 할아버지 하는 거 봤어요. 그래, 나도 네가 염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아줌마도 제가 해줄게요. 그리고 갑자기 담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고 그 소리에 놀라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오셨고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장례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셨다고 한다. 그날 친구는 혼자 잠을 자게 된다.
그 친구 시골집이 완전 전통 한옥식이라 방문도 창호지 같은 문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친구가 잠에서 깬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하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아까 낮에 봤던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친구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며 킥킥대고 있는데 때마침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고 곧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방문이 열려있고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킥킥대고 있으니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 들어오셨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친구놈을 다그친다. 친구놈은 낮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자 할머니는 친구놈을 때리면서 아이고 미친놈아, 아이고 미친놈아 이러셨고 할아버지가 새벽이 될 무렵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친구놈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을의 웬 줄초상이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시체를 못 찾았다고 했다. 만약 그 여자 혼령이라면 염을 위해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익사체는 워낙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으며 고통스럽게 죽었기에 한이 많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놈 아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다.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명주실 같은 걸로 은수저를 돌돌 감아서 이따 저녁엔 이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했다. 친구놈은 아까 그 여자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방문을 그 명주실 감은 수저로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어제처럼 미친 듯이 방문이 흔들렸다고 한다. 친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나라! 못 나라! 하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을 덜컹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꼬마가 나 염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도 했다고 한다. 그 누마가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 하다가 다시 방문이 박살날 듯이 흔들리며 문 열어! 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근데 웃긴 건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 소음이 들려왔다고 한다. 비지라는 소리, 소죽 삶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동네 다른 할머니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밖은 밝아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도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수저를 걷어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 빠져 죽었다는 여자 시체는 발견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에서 거두어 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놈아는 그 일을 계기로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귀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투가 많은 쪼잔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린 그누마를 귀신들이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놀래키거나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어릴 적엔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때 할머니가 귀신을 쫓는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를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걸 여기저기 낙서처럼 써대다가 하도 귀신을 어릴 적부터 봐서 지금은 귀신을 봐도 그러려니 한다고 한다. 친구의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제목 아기 귀신.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우리 패밀리들은 귀신 보는 놈과 나 포함 다섯 명이었다. 전에도 말했듯 우리 패밀리들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스튜던트였다. 학교 끝나고
새집 이사편에 나오는 아지트로 모이기로 했는데 귀신 보는 놈하고 난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교직원 화장실 청소하고 가느라 늦게 가게 되었다. 아지트에 갔더니 패밀리 셋은 벌써 라면 한 판 때리고 담배 피면서 놀고 있었다.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A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게 된다. 에이씨, 네 어디서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노? 어? 뭔 개소리고 미친놈아. 뭔가 심각한 분위기에 패밀리들은 당황해서 니네 갑자기 왜 그러냐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말리기 시작한다. 야, 니 미영이랑 애 지웠나? 어? 그 질문에 친구 A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우리 친구들 모두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전부 친구 A를 향해 저게 뭔 소리냐고 다그친다. 그리곤 술 몇 병 사와서 한두 잔 하다 보니 A놈이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맞다고 털어놓는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렇게 숨기고 미루다 여자친구가 배불러오고 엄청 늦은 뒤인 그 전날 여자친구랑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한다. 그러자 귀신 보는 놈아가 하는 말이 몸뚱아리가 갈기갈기 찢어진 애기 쪼가리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서 꼬물꼬물 거린다고 한다. 그 말 듣고 우리 전부 소름이 돋았었다. 그러자 A가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몸이 괜히 무겁고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아가 이렇게 말했다. 마, 아기들은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자체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고 뭐가 없다. 그냥 네가 아빠기 때문에 붙어있는 기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라 이 미친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오싹하고 무서운 표정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반은 괜찮으면 나머지 이야기도 풀어보겠다. 귀친 소 두 번째 이야기 계속됩니다.